오늘은 그 포토샵 합성과 포토샵의 효과들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합성하기 위한 각종 이미지 자료들이 필요한데 저는 주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픽사베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하시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자발적인 기부를 권장하는 메시지가 뜨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런 고퀄리티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가끔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에 숨겨진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속으로 무차별 쌍욕을 먼저 배경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 사이즈를 조절해주고 상단의 여백은 마키툴로 강제로 늘려서 채워줍니다. 배경 이미지에 구름이 없기 때문에 구름 이미지를 합성할 건데 이 이미지에서 등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대충 잡아주시고 상단에 에디트, 필, 오케이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서 지워줍니다. 구름 이미지를 합성하기 위해 가져온 구름 이미지의 눈을 잠시 꺼주시고 배경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 그리고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배경 이미지의 하늘 영역만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구름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 그리고 눈을 다시 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새로 생성하면 선택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려지게 됩니다. 이제 전체 이미지에 색상을 보정해 줄 건데 조정 레이어의 그라디언트 맵 효과를 이용해서 색상을 보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우주 이미지를 불러와서 블렌딩 모드를 다큰으로 바꿔준 다음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해서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맞춘 뒤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생성된 레이어 마스크의 하단 영역을 검정색으로 칠해줘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배경 구름에 자연스럽게 빛나는 광원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새로 생성해 주신 다음 구름 이미지에 생성했던 레이어 마스크를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시고 흰색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로 영상과 같이 칠해줍니다. 해당 레이어는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하고 오퍼시티 값을 60%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해서 하단의 전체적인 톤에 맞는 어두운 배경을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 블렌딩 모드를 다크 컬러로 바꿔주시고 오퍼시티를 90%로 조절합니다. 렉탱글 툴의 옵션바에서 옵션을 쉐이프 모드로 변경, 필 색상을 지워주고 선색을 흰색으로 변경한 뒤 굵기를 10픽셀로 맞춰주고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려진 사각형이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해서 빛나는 네온 효과를 줄 건데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한 뒤 하단의 3개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값을 변경해 줍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를 하나를 더 복사해서 레이어 스타일 편집창으로 들어간 뒤 하단의 3개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값을 똑같이 변경해 줍니다. 수면에 비친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에 만든 사각형 레이어를 복사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상태 그대로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서 작업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레이어에 생성된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의 FX를 오른쪽 클릭하면 하단에 크리에이트 레이어가 있는데 이걸 찾아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사각형 레이어와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로 분리가 되는데 분리된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 오른쪽 클릭, 머지 레이어를 눌러서 병합해 줍니다. 그런 다음 병합된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해서 레이어 마스크에 검정색 브러쉬로 색상을 칠해 주시면 보다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노부부의 이미지는 펜툴을 이용해서 눕기를 따주시면 되는데 기존의 옵션바에 펜툴의 옵션을 패스로 선택해 주시고 빠르게 눕기를 딴 뒤
오른쪽 클릭, 메이크 셀렉션, OK 버튼을 누르고 컨트롤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사한 뒤 작업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이미지 크기를 영상과 같이 축소한 뒤 조정 레이어 레벨을 생성해서 섀도우와 미드톤을 하이라이트 톤에 가깝게 전부 이동해주면 화면과 같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다른 이미지를 제외한 노브부의 이미지만 어둡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조정 레이어와 이미지 사이의 경계선을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수면에 비친 노브부의 그림자를 만들어줄 건데, 노브부 레이어를 복사한 뒤 아래의 원본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T 오른쪽 클릭, 하단의 플립 버티컬을 눌러 수직 반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밑으로 이동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을 누르고 그림자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준 뒤 검정색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한 뒤 아랫부분에 검정색 브러쉬를 칠해서 반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그림자가 수면에 반사되어 출렁이는 효과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서 좀 더 신비로운 효과를 내기 위해 호수에 안개가 낀 듯한 효과를 연출하려고 자연스러운 안개 이미지를 20분 넘게 찾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찾아보다가 그냥 브러쉬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흑백 연기 이미지를 찾아서 만드시면 되는데, 채널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레드, 그린, 블루 채널 중에서 가장 흑백 대비가 높은 채널을 골라 컨트롤을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로 돌아와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한 뒤 브러쉬는 검정색으로 등록을 해야 색상이 자유롭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색상을 칠해주고 배경은 흰색으로 채워줍니다. 브러쉬 등록 방법은 상단의 에디트,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을 눌러주시면 브러쉬로 등록이 됩니다. 다 칠해주시고 난 뒤에 자연스러운 연출을 위해 여러분도 저처럼 블렌딩 모드를 이것저것 눌러보며 삽질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오버시티를 35%로 설정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의 강원 효과를 만들 건데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저는 작업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화면 우측의 이미지에 노란 부분을 참고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하단의 랜덤화이즈 버튼을 눌러서 그라디언트 노이즈를 최대한 사진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옵션바에서 하단의 이미지처럼 세 번째 앵글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를 그려준 뒤 해당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의 위치를 구름 레이어 위로 이동시킨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해서 검정색 브러쉬로 필요없는 영역을 지워주시면 완성입니다.